전라도 시골에서 왔어요. 형님 군산 강촌에서 왔잖아요. 잘로 그냥. 안녕하세요. 바로컴퓨터 투덜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CCTV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저희가 맨날 투덜투덜 하면서 하는데 그게 컨셉이니까 이해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어디다 달아드릴까요? 카메라를. 안에하고 밖에 하나씩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녹화기를 어디다 놓으실 건? 녹화기. 전기선. 냉장 위에다 모니터를 놔두겠다. 냉장 위에다 모니터까지 같이 놔도 되겠네. 그러면. 네. 뭐냐, 그렇게 해도 되시죠? 뭐 없어졌을 때만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만 항상 네. 싸움 나거나. 예. 예. 여기다 놓으면은 네. 다 저희가 여기다 놔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어디다 놔드릴까요?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달아드려요? 저희가 여기다 달아가지고 앵글에다 달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아 선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안에서? 아 파이프 따라서 쭉 해가지고 위로 박아서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위로 박아주면. 네, 하얀색이니까 그냥 박아도 되겠네. 잘로 그냥. 자 오늘 CCTV를 설치할 곳은 15평 정도 되는 해장국 음식점입니다. 주방, 방, 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설치할 곳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홀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 손님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비추는 카메라, 이렇게 총 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될 겁니다. 사장님과는 카메라를 어디다 달지, 몇 대를 설치할지 모든 얘기가 끝났으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먼저 달아볼까? 제가 카메라를 먼저 갈게요. 형님 보고 있어요. 카메라 먼저 뜯어볼게요. 200만 하고 설치할 겁니다. 예, 이게 쳐 올리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쳐 올리는 게 뭐예요? 아, 봐요. 이게 손들라고 하는 거 임병할로만. 뭐를 하는 거요? 아, 몰라 돼. 끊어. 아니 흉악한데요, 이 아저씨. 구멍이 쪽이 있고. 나한테 욕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지금 쳐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욕한 거 아니었어요?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작업에 신중히 기해. 저기 선 뒤에 그거 잘 봐. 뒤에 그 물렸나 문이나. 네 여기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이거 카메라를 이렇게 잘 안 달면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하면 되겠습니까? 감독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메라 봐 있는 방법을 이렇게 달아야지, 임병할. 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세워서 임병을 한두 번 달어? 예?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뭐. 넌 그런 길조야 옆으로 이렇게 달아줘라, 이쁘게. 거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거 선 나온 거 어차피 노세 똑같은데 뭘 그 선이 이쪽으로 가지 그쪽으로 가냐고. 작게 카메라 달라봐요. 형님 이게 무슨 카메라라고요? 비 안 맞는 카메라. 그게 뭔데요? 아 물 먹어도 아까 멀쩡한 거. 그게 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실외용이요. 아 그런 어려운 단어 쓰지 마. 그냥 비와도 끄떡없는 거 카메라. 길쭉한 건 비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동그란 거는 비 맞으면 아웃이에요. 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형님이 책임지고 AS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비 들어가면 이 회사에다 가서 폭파시켜버려야지. 근데 베개 하나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알아줘요. 아니 이제 배정 PD 같은 경우 이렇게 있어요. 형님 5분씩 걸려도 나는 1분이면 못하네. 저렇게 작업을 늦게 하면은 그 사장님들이 안 좋아를 해요. 싸게 싸게 빨리빨리 하는데 쟤는 고르는데 30분, 생각하는데 30분 이렇게 걸려요. 꼭 그렇게 내 욕을 해야지만 속 시원해. 저봐요. 저 하는 거 저. 예전에는 입만 갖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지가 촬영하니까 저렇게 느려요. 저 봐. 손 떠는 거 봐요, 저거. 예? 그 피스도 그다지 큰 긴 걸로 안 해도 되는데,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연장이 없으니까.
녹화기 AHD 400만화토 이지피스터예요. 새거 빼놓고는 넷에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확실히 차이나지. 응?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사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웬만하면 200만 달아도 충분해요. 먹고 사는데 시장 없어요. 딱 사는 거 쓸 이유가 없지 내가. 응? 그럼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네. 딱 꽂아주고 위에 모니터 케이블을 꽂아주고요. 전원선 전원선도 여기 키니까 좀 묶어주고. 형님 마우스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주머니라고. 아 빨리 줘요 빨리. 나 급해요. 나 화장실 가야 돼. 나 아줌마 그래. 싸! 그딴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항상 갈등이야. 한 번에 갖고 올라가라는 게 인정을 그냥. 아니, 흔히는 꼴을 못 본다는 게. 당연하죠. 나만 일하고 형님 놀면 되겠어요? 원래 저기 동생이 놀고 형이 일해야지. 거꾸로 하고 있어. 네, 나왔어요. 나왔죠? 예, 나왔어요. 아이고, 팔 아파, 씨. 아는 사람 온다고 여기 합치는데 합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왕이래. 이런 죄지랄. 그래도 한 바탕 사왔죠. 혹시 왔던 사람, 어제 왔던 사람 이 아저씨처럼 안 되겠어요? 참, 나는 인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응?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너처럼 씨 저렇게 그냥. 저희는 어차피 감아놓을 거니까요. 짧으면 저희는 덮을 수 없어요. 야 이게 나 더 힘들어. 이게 더 짜증난다니까 이게. 난 너 보고 있으면 일하는 게 답답해. 아주 미쳐버리겠어 정말로. 지금 끝나고 앉아있을 거 시간에 지금 너는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오.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로. 좋아, 좋아. 찾는데 5분이요? 찾는데 5분. 이 씨. 아니,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면 그냥 묶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못 봤어요. 못 봤어? 아따, 씨. 저 위로 놓고 묶고 쫙 제끼면 되는 거 아니오. 못 봤어요. 그래? 내가 못 봤다는 데 어쩔 수 없어. 한 마디 없고 못 봤다라는데 이 인병을 뭐 한 거예요? 그럼 뭐 안 보고 못 봤어요. 못 본 게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죄지 인마 죄. 일하는 사람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달라고 하든가 달라고 하든가. 억울하면 형님이 하던가요. 할 말이 없네. 한 마디 없어. 너는 내가 카메라에서 요구 모두 있고 정말 아유 언제는 카메라 가려서 요구 안 했어요? 산발이 같은 놈 이거 진짜 씨. 이제 매너가 있으니까 욕을 안 넣은 거예요 이인병을. 짧은 것보다 긴 게 남아서 뒤에다 여유롭게 묶어놓은 거예요. 휴잡스러워도 괜찮아요. 짧은 것보다 긴 게 나았기 때문에. 각도 잘 나옵니까? 자, 콧구멍이야. 너는 얘 별명이요. 아라코야, 아라코. 코가 아랍인같이 생겼지. 근데 시골에서 와갖고 아라코가 생겼지. 애가 좀 이상해요. 네, 난 전라도 시골에서 왔어요. 형님 군산 강천에서 왔잖아요. 발론 꽂아주고요.
카메라가 위로 돌아가 버렸다. 돌려야 돼, 완전. 180 돌려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이러니까 홍여사님이 맨날 갈구는 거 아니에요, 홍사장님이 형님을. 나는 갈군 적이 없어. 너를 갈구지, 이인병할로만. 아, 욕 안 하게 해야지. 하, 나 정말로. 이쁜 입에서 그냥 욕 나오기 시작하고 지랄이야, 그냥. 기본 세팅을 또. 잘라, 잘라,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야, 니네도 쟤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